오늘은 3월 17일, 3월도 중반이 갔네요.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두 가지 나오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는데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다. 로마 군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침착하고 용감하고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성하는 군인입니다. 나라가 강하단 말은 군인이 강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로마의 군대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과거에는 군인들의 위상이 컸습니다. 특히 전쟁이 많고 그럴 때는 훨씬 더 알아주고 특권을 가지고 그런 사회들이죠. 근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종이란 표현이 있는데 너무 아끼고 마음에 들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약으로 안 되고 뭘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예를 쓰다가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부탁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람됨이 괜찮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에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굉장히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 이게 지역의 세력도 있지만 뭔가 지역 사람들의 뭐 어려움도 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회당의 지도자, 지역사의 유지들 통해 말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러 가는 겁니다. 아마 간다는 소문이 들렸던 모양이죠. 집에서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 먼저 보내죠.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모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 집에 들어가려면 뭐 손 씻고 결례를 행하고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나는 자격도 없고 여기 오시기 번거롭고 그러네요.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설명 붙이죠. 나도 내 아래 소아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고 하라는 다 합니다. 주님이 권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고 기뻐하셨죠. 참 큰 믿음이다.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아침에 사람이 좋은 백부장 권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사람도 좋고 좋은 일에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예를 쓰는 참 배울만합니다. 예. 정말 신사적이죠. 역시 인간은 좀 가졌든 그릇이 크든 뭐가 있든 좀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가질수록
지위가 좋아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이런 신사적인 거,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고 맡기는 거죠. 택배 물건 같은 거 맡기잖아요. 그 위탁하면 가서 그대로 해주니까요. 믿음은 신뢰, 위탁하고 맡긴다는 건데 오늘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군인은 너무도 명령을 잘할 겁니다. 심지어 죽는데 가라 명령해도 가는 게 군인이에요. 총을 쏴서 죽여라 그러면 가서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게 생명 아닙니까? 절대적인 순종, 명령대로. 그게 지금도 말 안 들으면 군인들은 명령이다. 책임은 다 지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믿는 믿음. 말씀하시면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특별히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뭘 구하면, 찾아 나오면 뭘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분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예.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살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많겠습니까? 그것도 부탁하게 돼요. 내 어려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 거죠? 예. 평생에 예외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구절을 한 10개쯤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항상 기도할 때는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귀신 들린 거 못 조져갖고 예를 쓰잖아요.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과 연결시키면, 주님께 위탁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맡으시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분은 창조주신. 오늘 큰 믿음, 온전히 맡기는 거. 살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도 되고 실수도 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이 여기 만나지도 않아요. 접촉을 꺼리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옆에 나오도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다시 또 전하지요.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다. 나아 있었다는 그런 말은 의사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썼습니다. 강건해졌다. 심신이 건강하다는 표현이죠. 이미 다 돼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접촉이 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아졌던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자, 믿음, 칭찬받는 믿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의심만 되고, 따지고, 내 머리로 계산하니 계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고, 성령의 선물이고, 예. 그 다음에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일행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자,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과부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뭣도 못 듣고 아들 하나인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장례행렬이죠. 자,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고 성문 가까이 보니까 죽은 사람을 실은 지금 상해 행렬이죠. 뭐 그 나라는 상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가처럼 뜸어다가 갖다 묻는 겁니다. 자, 행렬이 좀 그러잖아.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은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는 죽어서 슬피 울고 절망하고 낙심한 행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의 아들, 그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언제나 힘이 없는 표현이에요. 왜? 남편이 전혀 힘을 대주지 않잖아. 남편이 뭔가 가정을 위해서 수입을 가져오고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줘야 돼요. 반쪽이 되는데 혼자 산다. 과거의 시절에 벌어먹을 것이 마땅잖아. 가장 사회적인 약자 하나가 과부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그전에도 그랬지요. 노년을 의탁할 때가 자녀밖에 없어요. 내가 늦고 병들고 그러면 집에서 끝까지 모셨거든. 그리고 임종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겠어? 뭐 사회보장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세상이니까.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 그런 사회보장 없어요. 그 대신에 가족애가 끈끈하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정들었던 자식이 죽고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자식이 둘이 다 하나만 죽어도 하나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이 이것처럼 비극이 있겠어요? 이거 안개가 엎은 사람은 형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평생 소가리를 하고 아프고 아마 그건 옆에서 안 보면 모릅니다. 우리 고모가 한번 서울에 있었는데 잘 살았어요. 고속이 서장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만 딸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나보다 한 두 살인가 한 살인가 많아요. 그 대학 다니다 군대 갔는데 서울 근교로 뭐 애써 갖고 또 빼줬어요. 근데 그 전에 군인들은 트럭을 타고 다녔지. 그렇잖아요.
트럭 뒤에 있다가 막 차갑게 달리다가 차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게 뭐 23살이나 죽은 거지. 그 뒤로 고모가 정신이 없어. 그리고 성북동 살았는데 동작동 국군묘지에 묻었으니까 가는 데만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밥 먹고 나면은 울다가 거기라도 가서 비석이라도 쓸어주고 와야 풀리니까 매일 가는 거야. 거기를 가지 마라 그래도 안 돼. 누군들 가고 싶겠어 거기를. 마음이 그런 거야. 고속도로 혀를 끌끌 차는 거지. 말리도 못하지. 엄의 마음이 그런데. 안 당해보면 모르지. 불날라고 그러니까 속이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도 가서 울어야 되고. 그거 다 이제 불태워갖고 가루되는 거 그거 만지면 못하고 보면 못하고 솔직히. 마음이 그러니. 한 3년을 가라고 사니까 눈물이 마르지를 않지. 비극 중에 이보다 큰 비극은 없지. 어떤 집은 내가 보니까 물에 빠져 죽었어. 초등학생이야. 건져놓고 우는데 가보니까 꼭 잠자는 놈 같아. 바로 건져나갔고. 안 죽었어 그냥. 크, 그러니 한 번 떠난 자식, 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고 뭐 이게 나올 수가 있나. 나중에는 뭘 하냐, 그 집 신방 갔더니 안 믿는 집이야. 전도사니. 해줄 때 되면 내가 이렇게 보면 저놈이 저 대문도 쌀이 보니까 그 들어온 곳이 보여요 그래요. 환상이 보이는 거. 그러면 또 놀래면 정신이 없고 막 귀신이 아니라 그건 환상이지. 아, 생각하니까 그냥 상이 나타난 거예요. 테레비 상처럼. 이게 엄청 마음고생이지 이게 정말. 자, 죽음의 행렬, 장례의 행렬, 절망이지 절망. 슬픔과 비극, 이보다 더한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래고 마주치는 거 있죠? 13절, 주님이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이란 말은 가슴에서 긍휼이 타올랐다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 되니 이게 공감 아니겠어요?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고 애고가면 같이 울어줘야지. 아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나도 같이 괴로워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지. 저 힘들었는데 나는 좋다고 그러고 혼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긍휼 가슴이 같이 미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울지 마라. 그 엄마 울지 마라. 관에 손을 대지.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멈췄다. 이제 정지시킨 거죠. 예수님 말씀 소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런 때에도 여자아이 그랬죠.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데 말했다고 그러잖아. 일어난 정도가 아니지. 말을 했으니까. 뭔 말을 했을까? 배가 고프다고 그랬을까? 답답하다고 그랬을까? 엄마를 찾았을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어서 이제는 정반대가 일어나지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정반대가 역전이 일어나 버렸어. 예수님이 누구기에 오늘 16절은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가 보면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죽음을 생명으로, 없는 것을 잊게 하신 창조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생을 얻는다. 엘리사가 과부 아들을 알렸어요. 엘리야도 훈님인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과연 그가 누구기에 말 한마디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성부, 성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어쩌냐?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성령 충만한 능력자 그런 기록은 한없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마음이 죽어있지 낙심되어 있고 상심되어 있고 어떤 사람 몸이 죽어가 죽진 않았지만 중독, 무슨 피가 더럽고 독소가 있고 병이 있고 죽어가지. 영혼도 죽어가서 믿음이 안 생기고 심령이 험망만 생기고 그렇죠? 오늘 생명의 일행 생명의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만나면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어진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만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고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경험 있고 증거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온 땅에 살아계신 주님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삶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슬픔과 절망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모신 그리고 예수님에 예배하는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부활절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금식하는 일 생명의 성령이 감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자리에 주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나왔사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하늘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애물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